씨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GTX-T Y자 노선에 대해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행 고속철도가 필요하다며 대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민사회는 영흥 화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에 돌입합니다. 인천시는 화력발전의 탈석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명종에서 강화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2단계 구간이 올 상반기 국도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인천시는 대선 공약에 포함해 국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이 들어선 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도 조성될 전망입니다.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인천시는 조속 추진을 위해 대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뒤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이 반대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인천시는 대선 공약에 반영해 푼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를 잇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잇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단골 메뉴인 백령공항은 이번에도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에 종합병원 유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를 대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 내년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오늘은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주요 공약을 점검하는 특별 기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는 20개 정도의 공약을 선정해 후보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인데요.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기획 보도에는 두 분이 함께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운대 이도형 교수와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과 비대면으로 연결합니다. 먼저 이도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주희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현재 올해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GTX-T Y자 노선이었습니다. 인천시는 김포와 인천광으로 분기하는 Y자 노선을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 바람과 달리 정부는 김포 부천 구간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부 지역에 GTX-D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처음 밝힌 건 지난 2019년 10월입니다. 인천시는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론은 Y자 노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과 구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다 한 노선은 계양과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또 한 노선은 청라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Y자 노선의 비용 편익 비율, 즉 BC값은 1.03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 광역경제권, 나아가 아시아 항공경제허브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하루빨리 GTX-D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Y자 노선 동시건설이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는.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발표 이후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초안의 제2공항철도 사업은 물론 GTX-D Y자 노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을 강하게 비난하며 차량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 공항철도 사업은 수인선 및 경강선과 연결되어 지방에서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필요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의 GTX-D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2공항철도 또한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GTX-D Y자 노선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GTX-D 노선과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토부 장관은 다음 철도망 계획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그 잘 새기고요. 네. 그 다음번 철도망 그 계획을 검토를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도 Y자 노선이 관철되지 못해 아쉽지만 추후 재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신규 철도망 구축 계획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 GTX의 Y자 노선에 대한 불씨를 살려보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풀어보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인데요. 문제는 GTX의 Y자 노선은 추가 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재추진이 가능할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이도형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GTX의 Y자 노선이 내년 공약을 통해 재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천시가 뭐 지난해부터 올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때까지 역점을 추진했던 게 바로 GTX D노선, Y자형 노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소위 김부선으로 전락을 하면서 영종, 청란을 비롯해서 검단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 본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영종을 지역구로 하는 배준영 의원이 뭐 자신이 소속돼 있는 예결위 추경안 심사에서 뭐 제2공항철도를 비롯해서 Y자 노선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GTX D노선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GTX D노선, Y자 노선에 대한 기대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시민들도 그에 따른 뭐 기대감을 뭐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권 그리고 뭐 인천시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다음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최상위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5년 뒤인 2026년에야 다시 발표가 됩니다. 국토부 역시 뭐 앞서 배 의원의 뭐 질의에 대해서 다음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까지 뭐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대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야 모두 뭐 Y자형 노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뭐 추진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Y자 노선이 아닌 뭐 김포라든지 검단을 잇는 단일 노선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에 뭐 단일 노선은 뭐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역시 단일 노선 역시 포함되기란 그리고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좀 어둡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고속철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공항철도 급행화 그리고 제2공항철도 등 다른 대안이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기상이변 등으로 관심을 모으는 기후위기 관련 이슈입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무려 247%에 달합니다. 인천지역발전소에서 1,5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30% 정도만 인천에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특히 인천의 많은 발전시설 중에는 수도권 유일의 석탄 화력도 있습니다. 유해시설의 온실가스까지 인천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인데요. 석탄 화력 조기 폐쇄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대용량 유연탄 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5,080MW 용량의 발전시설을 갖춘 이곳에선 연간 3,2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인천 전체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까지 줄이고 2040년엔 8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아니란 계획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 목표와 거리가 멀고 수도권 탄소 발생의 주범인 영흥 석탄화력발전소를 그대로 둔 채 인천시와 정부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는 것은 헛구호일 뿐이다. 최근 영흥화력 조기 폐쇄 목소리는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인천시민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범시민 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앞서 1인 시위 전개와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충남과 전남, 강원도 등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지자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 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된 건의문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웅화력 조기 폐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석탄 대신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에선 탈석탄을 넘어 조기 폐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사무처장님, 시민사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이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게 필요한데요. 석탄을 원료로 하는 영웅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9위에 달하는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1, 2호기를 34년까지 LNG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인천시도 2030년에 조기 폐쇄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LNG도 이 탄소 배출이 높기 때문에 청정 연료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중앙구처의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입장을 표명을 했고 지금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폐쇄 운동과 더불어서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은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와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의 전력 자립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천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저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다원화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석탄화력발전 폐쇄운동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반적인 과제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탄소 배출량 감축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과제인 만큼 인천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서해 남북평화도로를 짚어봅니다. 서해 남북평화도로는 영종에서 강화를 지나 북한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일단 영종에서 신도까지 1단계는 착공한 상태입니다. 신도에서 강화로 이어지는 2단계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도 선정에 탈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선 공약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가상 모습입니다. 영종도를 지나 바다 위에 설치된 주탑을 따라 신도까지 2차선 도로로 이어집니다. 서해 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인 이 도로는 총 연장 4.05km로 지난 1월 첫 삽을 뜬 뒤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합니다. 오는 2025년 이 도로가 완공되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신도와 시도 모두까지 통행할 수 있어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단순히 지역을 잇는 결항이나 도로라는 의미 외에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그동안 소외지였던 적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한다는 출발선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서해 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은 신도에서 강화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영종에서 강화까지 35.2km 구간 사업이 지난 6월 국도 선정 심사에 탈락하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관건은 3천억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일단 제3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국도 48호선 지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도로망에 반영되면 신도에서 강화 구간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도로 건설 비용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기재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국도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경 지역이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그 국도 지정이라든지 그걸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빨리 강화도가 우리 인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해 남북평화도로는 영종도를 출발해 강화도를 지나 향후 개성 및 해주까지 총 80.4km 이어집니다. 남북경제협력 및 남북물류의 중심축이 될 기반도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해 남북평화도로 1단계는 착공을 했죠. 신도와 시도 모두 주민들은 5년 뒤 추석에는 배가 아닌 자동차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2단계가 완성되면 강화 주민들의 공항과 인천 접근성도 좋아지는 만큼 기대가 큽니다. 사실 강화 주민들은 현재 인천 내륙으로 오려면 경기도 김포를 지나야 하는데요. 2단계가 완성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도현 교수님,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네. 서해 남부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이 9월에 착공을 했고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궁극적으로 명실상부한 서해 남부 평화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단계 구간인 신도에서 강화를 잇는 구간에 대한 완공이 상당히 추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영종 신도가 광역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도 강화를 잇는 2단계 건설 사업 역시 이제 인천시 부담이 상당히 막대하다 보니까 이제 민자 사업으로 방식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 어려움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 구간을 국도로 추진을 해서 이제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해 남북 평화도로를 조속히 건설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대부분 국비로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에 국비를 부담해야 되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서해 남북 평화도로는 단순히 지자체, 인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 한국을 대비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를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데에 대한 충분히 명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기재부,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77번 국도의 경우는 미개통된 지역도 많이 있고요. 또 지선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를 48호선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인천은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11개 지자체와 경합을 뚫고 K-바이오랩 허브를 유치했습니다. 인천 바이오 산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인천시는 K-바이오 조기 구축을 내년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인천이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신약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 특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K-바이오 랩허브는 창업 보육실과 연구,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인근 병원, 대학과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고 국내외 제약사와는 연구사업 등을 공유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국내외 유수대학 등을 보유한 송도가 최적지로 꼽힌 배경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국회 토론회, 시의회 결의안 채택,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 시민서명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바이오 인력양성센터에 이어 K-바이오 랩허브까지 유치하면서 인천은 산, 학, 연, 병이 집적한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천의 이제 마지막 용의 눈에 점을 찍어야 한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국비만 약 2,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시와 중기부는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예타가 통과될 경우 2023년부터 조성공사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송도 쿠시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들어오기로 했죠. K바이오 랩허브까지 유치하면서 완벽한 바이오 클러스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시는 더욱 고삐를 죄는 모양새입니다.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이 연내 예타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도현 교수님, 인천시가 조기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종의 뭐 굳히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인천시가 11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바이오 인력 양성 센터에 이어서 인천 송도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메카 천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잠옷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대선으로 앞두고 이번 경쟁에서 떨어진 지자체들이죠. 뭐 충남이라든지 뭐 세종 또 충북 오송 등의 충청권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보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뭐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이기도 한 이재명 지사가 충청권 7대 공약에도 이런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인천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하긴 했지만은 국비 2,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2025년까지 제대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경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이 이번 K바이오 랩허브 조기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바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입니다.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고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난 1992년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이 반입돼 매립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사용 종료 시점은 2016년.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합의로 사용 기간은 2025년으로 늘었습니다. 매립지 종료 시점까지는 4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인천시는 일찌감치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2026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를 받지 않고 인천 쓰레기를 처리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더 이상은 내몰리지 않겠습니다. 2025년으로 설정해놓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기는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이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흥도 89만 제곱미터 일대에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 매입도 완료했습니다. 직매립 방식이 아닌 쓰레기 소각제만 묻고 그 위에 돈까지 씌우는 친환경 공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소각장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남동구와 중구, 동구 등 5개 구와 함께 소각장을 건립할 부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소각장이 이제 지존에 결정돼 있는 서구하고 강화, 그다음에 부평하고 계양 쪽이 아닌 그동안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됐던 이 남부권의 5개 또 군구의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부분이고 소각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동 협약 내용이 됐고요.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이마저 무산됐습니다. 매립지 종료와 자체 매립지 건립을 추진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인천시. 반면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지난 7월에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은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반발로 매립지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박주희 처장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 종료 여부에 대한 정치 공방으로 자원순환 정책이 실종이 됐었는데요. 저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저는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인천시의 선언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발생자 처리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2020년에 5년에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자원순환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프레임을 그냥 수도권 매립지 종료니 아니냐 여기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좀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의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서 자체 쓰레기들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필요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당연히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 자체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서울과 경기도에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쓰레기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새롭게 자체 매립지나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입지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쓰레기가 발생하다 보면 또다시 계속되는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과 경기도에 이런 쓰레기 발생자 처리 원칙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의 이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는 걸로 저는 인천시가 최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검토하는 대선 공약 이번엔 백년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공약이지만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에서 번번이 탈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다음 달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번에도 탈락하면 목표로 했던 2025년 준공은 물 건너갑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백길 따라 222km를 달려야 도달하는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두문진과 사고 태변, 콩돌 해안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05년 223만 명이던 여객 이용객은 2019년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년 만에 55%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령도를 가는 방법은 여객선이 유일합니다. 특히 결항률은 65.1%로 100km 이상 항로 중 백령도가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백령공항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BC값은 2.19. 이미 착공한 울릉공항이 1.11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 기재부 예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좀 거부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령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서해 5도 주민들의 획기적인 교통 개선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군부대에 대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백령공항 건설은 다음 달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10월 예정된 기재부 심의에 세 번째 도전합니다. 앞서 탈락 이유는 상수도와 숙박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잘못된 선박교통 수요 예측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지적을 보완해 재심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엔 통과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령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토부하고 인천시 옹진군이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는 신청할 때
꼭 필요함을 입증만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천시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송영길 당대표님 또 저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년공항 건설 사업. 다음 달 세 번째 도전인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돼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모든 대형 국책 사업이 그렇듯 백년공항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됩니다. 그런데 예타 대상 사업에서도 두 차례나 좌초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10월이 분수령인데요. 이도형 교수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년공항 건설 사업은 뭐 인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뭐 인천 100년간 뭐 여객선의 뭐 연간 결항률이라든지 또 뭐 설령 만료로 인해서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백년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업 역시 기재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년공항의 이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죠. BC값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기재부의 반대는 좀 궁색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기재부의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조치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대 이유들 상수도 숙박 기반 시설이라든지 해수부의 선박 수요 예측을 믿지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다섯 개 지방공사를 건설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예타 대상에 포함시켜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릉 공항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요. 하지만은 앞서 다가오는 뭐 10월 기재부 예타 선정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다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들여서라도 상수도라든지 숙박 시설 확충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완하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기재부를 설득하고 명분을 쌓아간다면 또 지금 뭐 해당 지역구 배준영 의원이 또 기재위원회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예타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와 청라, 영종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죠. 송도와 청라에는 각각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은 종합병원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이 위치해 있어 감염병과 재난 대응을 위해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를 대선 공약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활로가 될지 주목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 영종도는 현재 인구 10만 명을 넘었고, 오는 2030년에는 2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종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종사자와 이용객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은 열악합니다. 특히 항공재난 대비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종합병원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필수의료라든지 응급의료, 심내혈관의 골든타임, 그 다음에 감염병 대응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항 내도 이제 진료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유동인구만 하더라도 30만이 훨씬 넘는 겁니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용역에서 영종국제도시에는 국립종합병원 형태가 최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반 진료와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30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시설을 함께 설립하는 안입니다. 감염병 전문시설에는 36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과 35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건립 예상 규모는 종합병원이 2,316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769억 원, 생활치료센터 1,770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영종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종은 감염병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공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아주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커버하면서 영종 주민들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영종의 만큼은 국립대학교 병원 분원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인천시와 서울대병원이 인천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의료 불균형 해소, 재난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과제 도출 및 실행에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이 영종 지역 국립병원 유치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해 인천경제청이 시행한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는 경쟁이 치열했죠. 송도 세브란스에 이어 청라 아산병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삼각축의 하나인 영종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도현 교수님, 난항을 겪는 이유와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구 10만의 도시죠. 뭐 코로나19 이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인천국제공항의 유동인구 20만 명을 포함해 약 30만 명이 유동인구가 있는 영종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지금 3천 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추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까이 중국이나 일본 또 미국이나 독일 등 국제공항 인근 반경 10km 이내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봐도 영종의 종합병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공감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담당 기관인 교육부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점 하나 하고요. 예산을 부담하는 기재부 역시 상당히 비슷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라 복합의료단지죠. 그리고 송도의 연대 세브란스병원 중복 투자 등 문제도 있고요. 또 이미 시흥시에 서울대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에 대한 방향 설정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 전문병원 역시 역시 기존 종합병원에 지정돼야 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영종도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는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항공의료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하는 일부 주민단체들의 주장, 서명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영종도에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해법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기획 마지막 순서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10월에 발표할 인천시 2040 공원 녹지계획에 생태공원 일대를 공원 용지로 포함시킬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 내년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 소금을 생산하던 곳으로 지난 2009년 인천시가 갯벌과 염전 등을 복원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갯벌 체험장과 생태학습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천연 기념물인 저어새와 흰발 롱개 등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해 총 790여 종 생물들의 소중한 서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규모 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중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관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8년까지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 갯벌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대표 해양명소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인근의 시흥 갯벌 생태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습지 보존은 물론 공원 일대가 수도권 대표의 해양 명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일대 개발 계획이 포함된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됩니다. 용역을 통해 국가 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 발표할 인천시 2040 공원 녹지 계획에 생태공원 일대를 공원 용지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선 국가 도시공원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소래습지 생태공원이랑 그 주변 일대를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소래습지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뭐 장수천, 신천, 운현천, 뭐 시흥 갯골까지 하면 그게 하나의 큰 생태계의 하나 유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현재 공원 계획 부지 내에 물류센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국가 도시공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사업자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매입비 등 약 5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비도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개발 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 등은 우선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당장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없이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기대감 속에 인천시는 내년 초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인천시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래 물류창고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등 행정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 용도 변경과 토지 매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인천시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이유와 기대 효과가 궁금한데요. 박주희 사무처장님, 이유가 뭘까요? 네, 소래 습지 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시흥의 습지 보호 지역과 맞닿아 있고요. 인천 내륙의 하천 중에 유일하게 하구가 열려있는 장수천이 또 유입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현천, 그리고 신천, 이런 하천들이 또 유입되는 공간이고요. 송도갯벌 습지 보호 지역과도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저어새나 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흰발롱개 같은 저서생물도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공간이고요. 이 일대 유역 자체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로서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만큼의 생태적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 지역이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원,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인천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대 이도형 교수,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인천 지역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특집 기획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대선 공약에 잘 반영돼서 잘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